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VPC에 대해서 발표할 심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AWS의 VPC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VPC를 만들고, 그 안에 EC2 인스턴스를 업로드해서 간단한 웹 서비스를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AWS 계정, 그리고 EC2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IP 버전 4와 네트워크 플로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다음에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간단한 지식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AWS VP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EC2라고 하는 AWS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는 이제 일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컴퓨팅 파워 자체를 이제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EC2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는 클라우드와 동일한 이제 서버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보안이 조금 취약해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VPC, Virtual Private Cloud입니다. 이렇게 VPC라는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해당하는 이 공간만큼은 저에게 가상으로 분배가 돼가지고 이 공간만큼은 다른 사람이 절대 침해할 수 없도록 됩니다. 그래서 EC2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넷과 어베일리빌리티 존 개념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 서비스를 업로드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유저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속을 합니다. 이후 동일한 웹 서비스가 올라간 EC2에 대해서 로드 밸런서, 이 ELB라고 하는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부하를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어베일리빌리티 존 1에 있는 애랑 존 2에 있는 EC2 이렇게 분산을 해주는 거죠. 동일한 웹 서비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로서는 어베일리빌리티 존 1에 있는지 2에 있는지를 알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HTTP, HTTPS, 그리고 이제 SSH 같은 이런 포트 프로토콜들을 관리를 하는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VPC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논리적 공간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즉 물리적으로 공간 분리가 된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공간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이제 유저들이 저희 해당하는 DNS 주소에 접속을 할때 인터넷 사이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ELB, Elastic Load Balancer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여러 EC2에 부하되는 트래픽을 분산 처리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EC2, 즉 동일한 웹 서비스가 올라간 EC2에서 분산 처리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의 부하가 얼마나 가는지를 통해서 이제 EC2를 더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하가 좀 적다 싶으면 EC2 인스턴스를 줄여도 되고, 이러한 스테이터스 모니터링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이제 접속하는 트래픽의 허용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웹 접속이면은 어느 IP에서든지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제 SSH 접속은 특정 IP에서 가능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접속하는 트래픽들을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EC2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이고, 그다음에 가상 서버에서 일정 영역을 대여를 해줘서 저희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Availability Zone이랑 Subnet이라는 개념이 나왔었는데, Availability Zone, 이제부터 이제 가용 영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가용 영역은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물질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뭐 하나는 강원도에 있고, 하나는 이제 전라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즉 실제 지리상 위치가 분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난 또는 이제 화재 상황 아니면 정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악재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VPC를 선택을 할때꼭두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게 AWS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체인데, 이제 그 정책에 의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는 이제 그 파워가 죽을 확률이 0.00000001%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요. 자, 그리고 서브넷은 이제 저희가 넷 IP 버전 4를 볼때 이제 그 단위를,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그 단위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브넷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VP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VPC에서도 아까 봤던 이제 availability 존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브넷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만 생성이 가능하고, 이제 원래는 public 서브넷, 그 다음에 private 서브넷이라고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퍼블릭 서브넷은 외부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용 서브넷이에요. 근데 프라이빗 서브넷은 이런 공용 서브넷과는 별개로 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또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을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지금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서브넷 1, 2에 있는 EC2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지만, 퍼블릭 서브넷이 추가가 된다면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게이트웨이랑 로드 밸런서의 역할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별개로 독립된 영역의 전제를 하고, 얘는 이제 퍼블릭 서브넷 안에 있는 EC2에서 따로 ELB를 붙여가지고 접속을 허용을 하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중 보안 처리가 된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이제 VPC를 직접 만들어 보고 여기에 간단한 웹 서비스를 올려 볼 건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VPC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VPC만과 VPC 등이 있습니다. VPC만은 이제 저희가 VPC를 설정을 할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게이트웨이라든지 로드 밸런서라든지 시큐리티 그룹, EC2 서브넷 이런 거를 생성을 안 해주고 그냥 진짜 VPC만 만들어줍니다. 근데 VPC 등은 그런 서브넷과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게이트웨이 등등을 같이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VPC 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VPC만이라고 했을 때 서브넷이랑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서브넷도 또한 서브넷 이름, 그다음에 어느 VPC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IPv4의 CIDR까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EC2와 시큐리티 그룹까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얘는 차례대로 직접 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을 할 때는 EC2에서 SSH 접속은 내 IP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면 SSH 접속을 하면은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할수 있고 스토리지에 직접 접근을 할수 있는데, 이런 보안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통 SSH는 내 IP로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웹 인스턴스의 경우 HTTP와 HTTPS를 이제 위치 무관으로 해두면은 모든 IP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포트와 IP 설정이 있는데, 이는 현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 밸런서까지 설정을 하면은 이제 로드 밸런서의 DNS 서버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로드 DNS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EC2 인스턴스를 만들러 가봅시다. 자, 저는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되었는데, 이제 로그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WS 상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왼쪽 위에 서비스라고 있어요. 또는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서비스 또는 검색에 들어가서 우선은 VPC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VPC라고 치면은 격리형 클라우드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VPC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VPC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으면 VPC가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설정을 안 했는데 왜 VPC가 벌써 하나가 있죠?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AWS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VPC예요. 얘는 절대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얘에 대한 설정 값들이 전부 없어지면서 디폴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디폴트 VPC는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VPC 생성 이 친구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VPC 설정을 해볼게요. 자, VPC 등을 보니까 이렇게 미리 보기로 프로젝트 VPC, 그다음에 4개의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네트워크 연결 이렇게까지 뜨네요. 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름 태그 값에 자동 생성되어 있는 거를 이제 빼줍시다.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와 VPC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VPC 이름으로 해놓을 거면은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Pv4 CIDR 블록은 이는 이 VPC 내에서 사용할 내부 IP입니다. 내부 IP. 자, 그리고 뒤에 있는 16이라는 거는 뒤에서부터 총 16비트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Pv6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테넌시는 기본값으로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자, 가용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2개 이상의 availability 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두 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용 영역을 실제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쿄 리전에 있어요. 얘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서울보다는 도쿄 리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쿄 리전에다가 A, C, D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는 사용자마다 A가 실제 위치 달라지고, B도 실제 위치 달라지고, 사용자마다 다르겠다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선택이 되는지는 알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퍼블릭 서브넷 개수 2개,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서브넷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간단한 웹 서비스만 제작을 하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연결을 안할 거기 때문에 얘네는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도 또한 만들지 않고, 이제 엔드포인트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VPC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생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다 됐네요. 자, 그래서 VPC 보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상태 available 이런 식으로 뜨면은 잘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VPC 있고, 서브넷이 있고, 그다음에 이 라우팅 테이블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 이 네트워크 연결이 인터넷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에서 내부에 있는 서브넷으로 그러니까 퍼블릭 IP를 프라이빗 IP로 변경을 해주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EC2를 만들러 가볼게요. 자, EC2. 여기 검색에서 EC2라고 치면은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로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러닝 중인 인스턴스는 없다고 뜨네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자, 이름은 또 똑같이 제 걸로 해 줄게요. 그래서 저는 웹 서버를 올릴 거니까 웹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OS를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저는 아마존 리눅스를 씁니다. 왜냐면은 얘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macOS도 있고 윈도우 OS도 있고 진짜 다양한 OS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아마존 리눅스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AWS에서는 프리티어는 돈을 안 내도 일정량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일정량이 넘어가면은 내가 쓴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리티어 사용 가능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아키텍처 64비트로 만들어주고, 인스턴스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프리티어 사용 가능인 T2 마이크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이 인스턴스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썼는지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얘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키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키페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던 키페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 키페어를 생성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뭐 키페어 이름을 이제 웹 서비스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팸키, PP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mac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팸키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ppk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mac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팸키를 다운을 받아 줄게요. 그래서 키페어 생성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운이 될 텐데요. 이 다운된 거는 이제 터미널에서 확인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동을 다운로드로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팸키가 어딨냐. 여기서 ls로 찾아봅시다. ls 웹 서비스 .pem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옮겨줄 거예요. 그러면은 무브 웹 서비스 펜 키를 어디로 옮겨줄 거냐면은 홈 디렉토리에 .ssh로 옮겨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옮겨졌으니까 파일이 없겠죠? 자, 그리고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ssh로 이동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ls-al을 해주면은 여기 웹 서비스 .pem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얘를 체인지 모드를 한번 해줄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 친구 웹 서비스 얘를 보면은 리드,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닌 사용자들도 이제 이 해당하는 팸키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혹시 모르니까 얘를 바꿔줄게요. CH 모드 600, 웹 서비스 .pamkey 해서 다시 보면은 자 리드 라이트로 잘 됐죠. 그래서 사용자만 리드 라이트 할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 친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을 이제 편집을 들어갈 거예요. VPC를 저희가 아까 만든 VPC 있죠. 프로젝트 VPC. 로 넣고, 그 다음에 서브넷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이번에 만드는 애는 A로 서브넷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퍼블릭 IP 자동 활성화. 보안그룹 생성. 그 다음에 기존 보안그룹 선택 있는데, 보안그룹 이름을 뭐,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 를 제공을 하니까 웹 서비스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는 그룹에 규칙을 넣어줄 겁니다. SSH 접속은 내 IP에서만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TTPS는 위치 무관으로 둘게요. 그리고 HTTP 마찬가지로 위치 무관으로 둘게요. 이렇게 두는 이유는 저는 이제 아까 가져왔던 팸키 이 키페어를 통해서 SSH로 접속을 할 건데, 저 이외의 사람이 접속하는 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IP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HTTP와 HTTPS에는 위치 무관으로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스토리 구찌 구성 그대로 둘 거고요. 고급 세부 정보도 그대로 둘 겁니다. 뭐, 이 안에 내용도 많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둘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설정이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인스턴스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를 눌러주면은 해당하는 인스턴스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인스턴스 이름, 아이디, 그다음에 상태 이렇게 뜨는데 얘로 접속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얘는 현재 대기 중이라고 뜨네요. 자, 얘가 켜질 때까지 잠깐 기다려 줄게요.
얘가 켜져야지 이제 저희가 접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 자, 이제 실행 중이라고 떴죠. 그럼 여기 연결 버튼이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연결을 눌러서, 그리고 이제 SSH 클라이언트로 저희는 접속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얘를 눌러주고, 아까 SSH 있었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키에 접속을 허용을 할 것인지, Yes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존 리눅스 2023 해가지고 EC2 유저 IP 해서 나옵니다. 얘는 152라는 IP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EC2 인스턴스에 연결을 한 거예요. 즉, SSH 접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배시 로그아웃, 배시 프로파일, SSH, 이렇게 있네요. 자, 저희는 이제 sudo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다가 웹 서비스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yum 업데이트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업데이트. 이미 업데이트가 다돼 있다네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httpd라는 친구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저도 yum install httpd 그리고 86에서 64비트짜리를 다운을 받아줄게요. Ye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네요. 자, 얘는 이제 EC2 인스턴스를 웹 서비스로서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저희는 systemctl start attpd.service로 입력을 해줍니다. accessDenied면은 서도를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HTTPD 서비스가 스타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enable을 해줄게요. systemctl enable 그리고 HTTPD.service. 자, 이렇게 하면은 enable이 됐어요. 자, 얘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이 EC2에 뭐냐, index.html 이라는 주소가 생겨요. 자, 이동을 해볼게요. www.html 이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index.html 이라는 HTML 파일을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인스턴스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echo hello world를 리다이렉트 하겠습니다. index.html로. 또 퍼미션 디나이드가 됐네요. echo hello world index.html. 퍼미션 디나이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해줄게요. 그러면은 echo hello world를 www.html index.html이라고 치고, 자, 그러면은 다시 엑시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안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그럼 인덱스 HTML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럼 해당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헬로 월드라고 잘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퍼블릭 IPv4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오, 여기 보이시나요? Hello World라고 뜨는 거 보이죠? 저희가 방금 만든 index.html이 여기에 업로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웹 서비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아직 EC2 하나만 만든 거예요. EC2 하나만 만들었고, 이렇게 동일하게 EC2 하나를 더 만들어서 로드 밸런서까지 붙여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IP로 접속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하나 더 시작을 눌러주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웹 서비스 2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아마존 리눅스 그대로 선택을 하고요. T2 마이크로. 키페어는 아까 만들었던 웹 서비스. 보안 그룹은 아까 만들었던 보안 그룹이 사라졌네요. 자, 그래서 편집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VPC에서 아까는 1A의 서브넷을 골랐으니까 이번엔 1C의 서브넷을 골라주겠습니다. 자, 퍼블릭 IP 자동 할당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보안 그룹 선택. 아까 만들었던 웹 서비스 이거랑 그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스토리지랑 고급 세부 정보 그대로 두고요. 인스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직 대기 중이라고 뜨니까 잠깐 기다려 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제 이 EC2는 역할을 마쳤으니까 그대로 나와 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새로 고침이 돼서 연결이 되면은 이 친구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실행 중이라고 떴네요. 이제 연결을 눌러서 SSH 클라이언트에 명령을 복사한 후 붙여넣기. Connection refused. 자, 다시 눌렀으니까 됐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을 또 했어요. 얘는 10.0.29.62 IP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웹 서비스를 올려줄게요. 저도 염 install httpd.x8664 yes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고요. 자, complete가 됐죠? 다시 있어도 system ctl start httpd.service 다시 있어도 system ctl enable http.service.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hello world 2, 아니, 그냥 똑같이 hello world라고 써줄게요. 써도, 수로 들어가서, echo hello world redirection per www.html index.html. 자,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public IPv4 주소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도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인스턴스 두 개를 만들고 여기에 웹 서비스까지 올렸어요.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두 개에 로드 밸런서를 붙이는 거예요. 자, 로드 밸런서는 어디서 붙일 수 있느냐? 자, EC2에 밑에 내려 보면은 로드 밸런서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눌러 줄게요. 자,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보면은 유형이 3개가 나오는데 저희는 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 친구를 눌러 줄게요. 생성. 자, 그래서 로드 밸런서 이름은 제 이름 웹 ELB라고 붙여 놓겠습니다. 웹 서비스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드 밸런서는 인터넷 경계 퍼블릭 서브넷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얘는 저희가 DNS 서버를 가지고 주소를 뿌려요. 그리고 그 주소에 접속을 하면은 이제 퍼블릭 서브넷 A에 갈지, 퍼블릭 서브넷 B에 갈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IP 버전 4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VPC를 선택을 할 건데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 VPC 매핑은 가용 영역 2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보안 그룹은 아까 만들었던 웹 서비스 동일하게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리스너 및 라우팅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 그룹 되어 있네요. 자, 추가 서비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로드 밸런서 생성. 아, 여기 재생 그룹을 만들어야 되네요. 자, 리스너. HTTP 접속을 하면은 어떤 그룹으로 재생을 전송할 건지가 목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룹 세부 정보에서 인스턴스를 골라줄 겁니다. 그룹 이름은 웹이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VPC. 그 다음에 HTTP 1로 했을 때 상태 검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해서 인스턴스를 저희는 이렇게 두개 만들었던 거를 골라 주겠습니다. 웹 서비스 2와 이제 웹 이렇게 만들어 주고 아래에 보류 중인 걸로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포함이 됐네요. 그래서 대상 그룹 생성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대상 그룹이 생성이 됐으니까 새로 고침을 해서 아까 만들었던 그룹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로드 밸런서 보기.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프로비저닝 중이죠. 그리고 저희 여기에 DNS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얘가 프로비저닝이 끝나면은 이 DNS 주소를 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웹 서버에 접속을 할수 있어요. 그때는 만들었던 EC2 두 개에다가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처리가 되었는지는 사용자는 알수 없고. 자, 아직 프로비저닝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요. 자, 이제 활성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DNS 서버, DNS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저희가 만들었던 헬로 월드라는 웹이 떴어요. 얘는 EC2 인스턴스 둘 중에서 아무거나를 들어가는데 저희는 동일한 인스턴스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에 접속하더라도 Hello World라는 이 HTML 파일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VPC에 EC2 두 개에다가 웹 서비스를 올렸고, 시큐리티 그룹과 로드 밸런서 설정을 통해서 VPC에 웹 서비스를 업로드를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